설날인 오늘 수도권 기상상황 악화로 인해 부산과 김포로 가는 항공편이 지연되면서 김해공항 국내선이 혼잡을 빚었습니다.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김해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항공기 중 58편이 지연돼 혼잡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김포공항에서 재방빙 작업으로 인해 오전부터 항공편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귀성 인파까지 몰리면서 보안 검색 등 탑승 수속이 늦어졌다는 설명입니다.